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뉴욕의 지하철과 대한민국 서울의 지하철에 있어서 디지털 시스템의 큰 차이, 그리고 뉴욕이 얼마만큼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울은 얼마만큼 발전이 되어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터치를 해서,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지하철 노선표서부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시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하철과 연계돼서 버스 안내, 자전거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내판입니다. 터치를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해서 바로 나오게 되고요. 네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곳도 전자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엇일까요? 희한하게 생겼죠? 네, 도서 무인 대출기입니다. 반납도 할 수 있고, 도서를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픽업을 해서 픽업된 도서를 가져갈 수 있는 무인 대출기 시스템입니다. 자, 대출은 보통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예약된 날짜에 저렇게 1, 2, 3번을 통해서 책이 보관이 되어집니다. 자, 반납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바코드를 저렇게 기기에다가 리딩을 하게 되면, 여기 책 읽히는 곳이 있죠? 그러면 반납을 하는 방법도 나와 있네요. 하게 되면 대출한 책에 대해서 반납이 끝나게 됩니다. 무료입니다. 회원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보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사이즈의 도서 반납 서비스 기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대출기의 사용 방법이 탁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깨끗하죠? 자, 이쪽에는 교통카드 구입 및 충전기입니다. 한글과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 4개 구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보통 신용카드와 교통카드가 같이 쓸 수 있는 내국인과는 다르게 학생들이나 외국인을 통해서 교통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보증금 환급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인 민원 발급 창구인데요. 국가고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증명서 등 내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즉석에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키보드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하철 역사마다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건데 구호용품 보관함입니다. 방독면과 심장박동기가 있습니다.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유용하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함입니다. 무인 보관함은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 할까요?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네,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000원이네요. 자, 지금 어느 관광객 한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렁크 사이즈, 캐리어 트렁크 사이즈에 맞춰서 사이즈를 한번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00원에 기본 4시간이죠. 네. 보관함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평일에 운영 시간과 주말에 운영 시간. 저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내가 동계산을 하게 되면 도락이 저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희한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산모들 또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을 위한 공간인데 이곳은 특히 유아 수유실입니다. 자, 이것은 오래된 어떤 보기 아주 흔한 증명사진, 즉석에서 즉석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이고요. 보통 8장, 4장, 3장 이렇게 뽑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잉글리시, 영어와 중문이 되어 있고요. 보통 지하철에 환승하는 공간에서는 공연 및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웹툰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우수한 상을 받은
초중 고등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의 모습입니다. 아주 여유롭고 또 깔끔하고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스크린 도어 문이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가 지하철을 탔는데 뉴욕에는 없죠. 네, 없습니다. 맨하탄에 없습니다. 보통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는 철도역과 전철역의 승강장에 설치돼서 사용하고 있으며,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서 자동,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죠. 예,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나가서 왼쪽을 보시면 스크린 도어가 있고, 그 안쪽으로 지하철 전동차가 정차를 하게 되면 문이 이중으로 같이 열리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뉴욕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많은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이제 개찰기인데요, 발에 걸리지 않고 가방 같은 것들이 가지고 나가더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은 또 모르셨죠? 지하철 승차권에는 종류별로 구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 어린이, 경로. 자, 서울시내 지하철의 대부분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르막 길던 짧던 간에 에스컬레이터는 다 있고요. 전동차, 지하철을 기다리는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내가 나가는 곳의 방향에 맞는 영문과 또 중문과 한글로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요것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입니다. 자, 이것은 전자 시간표 눌러보면 한국, 일본말,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되어 있고요. 열차 시간표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2호선입니다. 순환선이라고 하죠. 실시간 열차 시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